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 불법 편취 사건과 관련해서 이 건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파주경찰서에서 입건이 됐는데 장모 최은순 씨는 입건은 입건조차 되지도 않고 책임 면제각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2015년 파주경찰서 재직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수사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거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동업자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주범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고양지청 검사님하고 수사해서 다시 올리고 또 알겠습니다. 주의받고 합니다. 하지만 공범 관계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완 수사 지휘가 없었고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참고인으로만 조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법인의 이사 6명이 있는데 이 6명을 저는 범죄의 대상으로 봤었습니다. 이 사건에 주범이 있고 이 주범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으로 봤었기 때문에 의료법인을 개설한 사람은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죠.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2억 9천만 원 편취한 분도 그분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 7월 달에 법정 구속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수사 외압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